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연말 연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일이 참 많죠. 직접 그린 카드에 마음을 담아 보내면 더욱더 훈훈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나 간단한 그림에 사용하면 좋을 소나무 다섯 개를 그려봅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이라서 누구라도 해보시면 성공할 만한 그림이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먼저 가장 흔한 소나무 모양을 표현해 볼 건데 삐죽삐죽한 특성을 잘 살려주면 좋습니다. 이런 소나무는 많이들 그려보셨죠? 다음은 삐죽삐죽한 모양의 나무입니다. 나뭇가지를 위로 올려주면 멋진 소나무 느낌이 듭니다. 먼저 긴 나무 기둥을 그려주고 가지를 묘사하면서 그려줍니다. 진한 녹색을 선택하면 신선한 느낌의 소나무를 그릴 수 있죠. 세 번째 나무는 시원한 느낌으로 그려볼 겁니다. 차가운 남색을 이용해서 넓은 면으로 나무를 표현해줍니다. 나무의 끝부분의 표현을 잘 보면 소나무의 삐죽삐죽한 느낌이 잘 살아있죠. 물기가 있을 때 진한 색감이나 번지는 느낌을 주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소나무는 발랄한 느낌으로 그려볼까 합니다. 연두색과 녹색을 바탕으로 소나무를 표현합니다. 먼저 연두색 느낌으로 나무를 표현한 후 칠한 부분이 다 마르면 진한 색으로 나무의 깊이감을 더해서 더 칠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나무는 좀 독특한 느낌으로 표현해 볼 건데 녹색과 남색을 적절하게 그려준 후 마른 다음에 작은 터치로 가지를 아기자기하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신비한 나무 같아 보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에 사용하면 정말 좋을 소나무 다섯 그루를 그려봤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